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553일째입니다. 수능 영단어 암기 시간이죠. 수능 영단어를 암기하고 나서 그 암기한 영단어를 영작에 써먹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단어에 대한 그 기억이 오래 가고요. 그리고 그 단어들의 영어 문장 속 쓰임새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알고 있던 단어들, 이전 시간에 배웠던 그런 단어들을 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써먹어보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요. 주어와 동사를 확인하고, 올바른, 어법에 맞는, 올바른 영어 문장을 만들 때, 가로 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전형적인 형광펜은 형광성 노란색이다. 그래서요. 자, 동사 부분을 찾아라. 노란색이다. 이 부분이 동사 부분이죠. 사실 동사가 없어요. 노란색은 명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동사가 없을 때는 무조건 비동사를 써준다. 그래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죠. 연결시켜서. 주어와 동사를 있어야,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문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동사가 안 보일 때는 비동사를 쓴다. 현재 시제. 자, 주어는 전형적인 형광펜이죠. 전형적인 형광펜은 형광성 노란색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영어 문장 보겠습니다. A typical, typical이 전형적이니까 여기 주어에 형광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형광펜 오늘 학습했죠. 그렇습니다. Highlighter. Is 현재시로 썼고요. 비동사를 집어넣어서. 자, 여기 형광성의란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yellow가 있으니까 노란색. 자, 형광성의. 자, 이 표현 오늘 학습했습니다. 그렇죠? fluorescent, 이 표현, fluorescent. 적어볼게요. A typical 형광펜 highlighter. highlight, 그러면 반전시키다, 강조하다, 이런 뜻이 있죠. highlight, 여기다 ER 붙어가지고 highlighter,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형광펜이라는 뜻이 돼요. 물론 이제 화장품에 highlighter도 있죠. is. 자, 여기 형광성의, 형광빛을 바라는, 이 표현 fluorescent, FL, FL, fluorescent, fluorescent, yellow, FLU, fluorescent, fluorescent yellow. 자, a typical highlighter is fluorescent yellow.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우리에게 편지하세요. 당신의 편의를 위하여 회신용 봉투와 함께 편리한 주문서가 통봉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자, 첫 번째 문장 보면 편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문이죠. 명령문. 자, 우리에게 편지하세요. 간단한 문장이죠. 자, 편지하다 하면 write a letter. write a letter 이 표현도 있지만 그거 말고 오늘 학습한 표현을 적어 보면은 그렇죠. drop 누구누구 a line, drop a line, 이거 있었죠? 이거 적으면 되겠네요. drop us a line,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의 동사는 동봉되어 있다. 동봉되어 있다. 자, 동봉하다 라는 단어가 있죠. 동봉하다, 이게 수동태로 동봉되다, 동봉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수동태 현재시라는 걸 얼른 파악하고, 주어는 그렇죠. 편리한 주문서가 되겠네요. 편리한 주문서가 동봉되어 있다. 수동태로 현재시로 쓰면 되고, 회신용 봉투와 함께 당신의 편의를 위하여.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면 되겠네요. 자, 영어 문장 볼게요. 자, 쭉 보고 여기 is 동사로 돼가지고, 그러면 여기 앞에가 주어겠죠. 이 주어 부분이 편리한 주문서예요. 편리한 주문서. 자, 편리한이라는 표현, 유용한, 편리한이라는 표현, 오늘 학습한 단어를 쓸게요. 항상 오늘 학습한 단어는 반드시 한 번씩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주문서란 표현도 오늘 학습했습니다. 그렇죠? order form이라고 배웠죠? 자, 편리한, 여기 handy라는 단어 적으면 되겠고, a handy order form, 주문서. 얘가 동봉되어 있다. is, 자, 동봉하다라는 표현 오늘 학습했죠? 그렇습니다. enclosed. 이 표현, 수동태로, pp로, enclosed.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자, with its own, 그 자신의 먼 봉투, 회신용 봉투라고 했어요. 회신용 봉투라고 여기다 적으면 되겠죠. 회신용의. 자, 이 표현은 뭐냐면 보내는 사람의 주소가 써져 있는 그런 봉투를 우리가 회신용 봉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self-addressed envelope라고 합니다. self-addressed envelope.
자, for는 무엇을 위하여죠? 당신의 편의를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your 여기 편의란 표현 들어가면 되겠죠? C로 시작한 단어 그렇죠? convenience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자 우리에게 편지하세요. drop us a line drop us a line drop us a line 자 여기 편리한 주문서죠. 편리한 주문서 handy 주문서 order form 이란 단어 order form 주문서 얘가 동봉되어 있다 is enclosed 얜 C로 SE enclosed with its own 자 회신용 봉투 self-addressed envelope self-addressed envelope for your 자 여기 편의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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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p us a line a handy order form is enclosed with its own self-addressed envelope for your convenience 3번 보겠습니다 3번 주머니지는 훌륭한 연기자이다. 자, 한 문장. 주머니지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끼면 죽은 척 한다. 두 문장.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 부분이 연기자이다. 여기도 동사 없죠? 동사가 없을 때는, 동사가 안 보일 때는 비동사를 쓰면 된다. 자, 현재 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주머니지가 주어죠. 주머니지는 훌륭한 연기자이다. 그대로 간단한 문장 만들면 되죠? 자, the opossum, opossum이 주머니지예요. The opossum is 현재시로 표현을 했고요. good, 자 여기 연기자 그러면 A로 시작한 단어 그렇습니다. actor 이렇게 쓰면 되죠. 자, 두 번째 문장 보면요. 동사 부분이 죽은 척한다. 주어는 주머니지죠. 주머니지는 죽은 척한다. 자, 뭐뭐 하면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네요. 자, 느끼면. 누가 느낍니까? 주어가 뭡니까? 주머니지죠. 주머니지가 느끼면이죠. 뭐라고 느껴? 위험에 처해 있다. 고. 이렇게 문장 만들면 되죠. 자, if부터 나왔어요. if절. if an opossum. 주머니지가 느끼면. 그랬어요. 뭐라고 느낀다? 위험에 처해 있다고. 그 주머니지가 위험에 처해 있다. it's. 자, 위험에 처해 있다. in danger.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어때요? 주머니지가 이 주머니지를 이수로 받아가지고 죽은 척한다 이렇게 적으면 되죠. 죽은 척하다라는 표현은 오늘 학습했죠. 그렇습니다. play dead 이시 3인칭 단수니까 plays dead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The opossum is a good 자 연기자다 actor. If an opossum feels it 자 위험에 처해 있다 in danger. D-A-N-G-E-R 그러면은 이 주머니지는 죽은 척한다 It plays dead plays dead 죽은 척하다 The opossum is a good actor If an opossum plays it's in danger It plays dead 4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주머니지는 벌렁 나자빠져서 웅크린다 한 문장 혀는 축 처지고 입에서 침이 흘러나오며 눈은 죽은 듯해 보인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은 동사가 웅크린다죠 나자빠지다 웅크리다 이렇게 동사가 두 개라고 보면 되겠네요 나자빠져서 뭐 접속사 연결하면 되니까 주어는 주머니지고요 주머니지는 벌렁 나자빠진다 이거 하나 그리고 또 웅크린다 이렇게 두 개 동사를 두 개로 만들면 되겠네요 자 영어 보겠습니다 The opossum 주어 벌렁 나자빠진다. 여기다 적으면 되겠고 엔드로 연결하고 웅크린다. 여기다 적으면 되겠네요. 자, 벌렁 나자빠지다라는 표현 오늘 학습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fall over. 자, the opossum을 3인칭 단수니까 falls over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and 자, 웅크리다라는 표현도 오늘 학습했죠. 웅크리다. curl up 이거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curls up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장에서 동사가 자 지금 동사가 여러 개가 있고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축 처지다 동사 하나, 흘러나온다 동사 둘, 뭐뭐하게 보인다 동사 셋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주어가 다 다르네요. 주어 첫 번째는 혀가 주어고 두 번째에서는
침이 주어고 세 번째에서는 눈이 주어죠. 눈이 어떻다하게 보인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영어 문장 보겠습니다. Its tongue, 그거 혀죠, 혀. 혀가 축 처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축 처지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죠. 축 처지다. 오늘 학습했죠? 축 처지다. 그렇죠. hang out이라는 표현. 자,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hangs out. 자, 그 다음에 주어가 침이었죠. 침이 흘러나온다. 뭐로부터? 그 입으로부터. 입에서 힘이, 침이 흘러나온다. 침, 오늘 학습한 단어. drool. 이 표현 있죠. 그리고 그 눈이죠. 눈. 눈이 어떻게 보인다? 죽은 듯해 보인다. 이게 형용사 쓰면 되겠죠. look happy. 그럼 행복해 보인다. 죽은 듯해 보이면 여기다 형용사로 죽은 듯한이라는 표현 쓰면 되죠. 오늘 학습한 단어. 죽은 듯한. lifeless. 생명이 없는 이런 표현이니까 lifeless 이거 적으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The opossum, 자, 여기 벌렁 낮아빠진다라는 표현 그렇습니다. fall over 3인칭 단수 falls over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웅크린다 curls up curl 웅크리다 curls up its tongue 혀가 축 처진다라는 표현으로 hang out 3인칭 단수니까 hangs out hangs out 그리고 여기는 침이 흘러나오죠. 침 dr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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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ws from its mouth and its eyes look 자기 죽은 듯한 lifeless lifeless 자 이렇게 적으면 되죠. The opossum falls over and curls up. Its tongue hangs out. Drool flows from its mouth. And its eyes look lifeless.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한 과학자가 물고기들이 모양에 대한 안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동사는 증명하였다죠. 과거 시제네요. 주어는 한 과학자입니다. 한 과학자가 증명했다. 뭘 증명했느냐? 대절에다 쓰면 되죠. 물고기들이 주어, 물고기들이 안목이 있다. 동사 이렇게 모양에 대한 자 이렇게 배열시키면 되겠죠. 단어들을 자 영문 보겠습니다. A scientist 한 과학자가 동사 증명했다. 여기다가 P로 시작한 단어 proved 대절에다가 주어가 fish이고요. 여기가 모양이 있고 자 뭐뭐에 대한 안목이 있다라는 표현은 오늘 학습했죠. Have an eye for 뭐뭐에 대한 안목이 있다. Fish have an eye for shape.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적어볼게요. A scientist 증명했다. Proved. P-R-O-V-E-D. Proved that. 물고기들이. 자, fish는 단수도 물고, fish이고, 복수도 fish이죠. 얘들이 안목이 있다. Have an eye for. Have an eye for shape. 이렇게 적으면 되죠. A scientist proved that fish have an eye for shape. 자,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암기한 수능 영단어 한 번 더 살펴보고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이라이터. 자, 화장품에 하이라이터 있죠. 자, 형광펜을 하이라이터라고 하고요. 형광 컬러펜 마커를 얘기하죠. Fluorescent. 그러면 형광성어. 형광을 바라는 선명한 이런 뜻이고. drop 누구누구 line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다 몇자 적어 보내다 이런 표현이고 handy 그러면 유용한 편리한 이런 뜻이고요 self-addressed 그러면 보내는 사람의 주소가 적힌 회신용 봉투 self-addressed envelope order form 그러면 주문서가 되겠고 그 다음에 enclose 동봉하다 두르다 둘러싸다 play dead 그러면 죽은 척하다 hang out 늘어져 나오다, 축 처지다, fall over, 벌렁 낮아빠지다, curl up, 웅크리다, 둥글게 감다, 둥글게 말다, drool, 침이죠, 침을 흘리다, lifeless, 죽은 듯한, have an eye for 뭐뭐뭐, 그러면 뭐뭐에 대한 안목이 있다. 자, 요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도 더운데요. 예, 조금 더 참고하면서 하루하루의 목표를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